반갑습니다. 장말파파입니다. 목소리 오랜만에 들려드리죠. 이 지금 계절이 바뀌면은 특히 군진가루, 꽃가루, 홍화가루 이런 것 때문에 비염이 심해져가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자제를 했습니다. 좋은 목소리도 아니고 그냥 여러가지 하는 동작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는게 저는 전문 이제 쪽으로 기계 수리하고 이렇게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물건을 받아서 수리해주지도 못해요. 저는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 이렇게 간단하게 수리해가지고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거라서 좀 어설플 수도 있고 뭐 잘못된 방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자분들께서는 요 영상을 보시더라도 좋은 조언을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 따라서 움직이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좋게 봐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수리하고 있는 것은 페스트에서 나오는 공압 실린더죠. 옆에 가이드 이제 보조 장치가 달린 겁니다. 이게 가격이 무지하게 비싸요. 그래서 일단 실린더가 파손이 됐기 때문에 실린더는 바꿔야 되고, 가이드 레일 샤프트를 고정해주는 볼트도 부러졌어요. 이것도 제가 보고 살려주시면 살리려고 지금 부대를 하려고 합니다. 가이드만 해도 가격이 제법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실린더 가이드는 살릴 겁니다. 살리고, 실린더는 로드 축이 후화졌기 때문에, 살리는 거는 무리라 보고, 일단 폐기를 시킬 겁니다. 보시다시피, 저 화면에 지금 축이 많이 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뭐, 로드를 사니, 실린더 하나 사는 가격이랑 비슷해서 일단 실린더는 폐기합니다. 자, 회수 듣고 물건은 좋아요. 가격이 비싸죠. 일단 가이드를 이제 수리를 하기 위해 이제 청소 작업을 하고 이제 샤프트 레일 쪽에 이제 오일질을 하고 이제 베어링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조립을 할 겁니다. 조립했다가 나중에 실린더만 따로 구입을 해서 조립을 하면 또쓸 수가 있죠. 요즘 뭐 경기도 어려운데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거는 제가 아껴야겠죠. 아끼면서 기계 작동은 잘 되게끔 해야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물질이 기름때입니다. 기름때가 많이 묻어 있어 가지고 세척제로 가지고 이제 닦아내 주는 거죠. 일단 보니까 저 안에 샤프트 들어간 쪽에 부싱 베어링하고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윤활제를 발라서 사용하면은 깨끗이 닦아서 청소를 하고 조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지금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이제 무더운 여름 잘 나시고 준비 잘 하십시오. 올여름도 매우 덥다고 하니까 더위에 안 드시고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도 못 하고 참 고생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저기하고 있지. 그래서 놀러도 못 땡기고 그냥 맨날 방구 속에 들어가 캐있죠.
유기종은 아닌데 조심해야겠죠.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십시오. 이제 청소 마무리가 다 돼갑니다. 샤프트 부러지고 이제 볼트를 빼내야 되는데 이 본드를 발라가 잠가나가 굳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안 빼고 반대쪽 뒤에 팔뒤 탭이 체지가 있더라고요. 그 탭을 이용해가지고 조립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해도 뭐 싱이라든가 직선은 뭐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쪽에 탭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샤프트 보시죠. 이 탭이 두 개 다 부러졌어요. 이게 본드 발라놔 가지고 하려면은 열을 줘 가지고 태우고 그다음 풀어야 된다. 그러면 샤프트가 또 열 받고 뭐 이랬다가 하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저 보이시죠? 뒤쪽에는 이제 탭이 나지가 있어요. 이쪽을 활용해서 살리는 거죠. 다행히 이렇게 뒤쪽에 탭이 나 있어 가지고 저거를 잘 살릴 수 있게끔 됐습니다. 꼬정물이 쫄쫄쫄쫄 흐르죠. 아, 샤프트를 꽂고 저 앞에 베이스 판을 이제 잠가 놓을 겁니다. 그 앞에 탭이 8mm 탭이 나가지고 8mm 볼트로 이제 잠가놓겠습니다. 페스트에서 나오는 일반 저 자기들 정품 볼트하고도 틀려요. 그래도 뭐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일반 렌치 볼트로 잠가놓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십시오. 아, 요즘에 너무 목이 마릅니다. 저렇게 하면 저 가이드는 이제 실린더 가이드는 이제 살리는 거죠. 범도에 끼고 일석이조죠. 자, 아, 다음에 실린더만 사서 조립하면은 문제없이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더 좋은 영상으로 가지고 올테니까 잘 봐주십시오. 근데 재미있게 연락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뭐 좋은 소재도 없고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나름 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